이 두 영양소는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고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떤 다이어트를 도전해도 실패를 하셨다는 과체중 분들도 딱 1개월만 하시면 확실하게 전과 달라진 내 모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제로키니 전수영 코치입니다. 오늘은 과체중 고도 비만이신 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먼저 다룰 주제는 고도 비만 하체 편입니다. 딱 1개월만 하시면 확실하게 전과 달라진 내 모습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동안 어떤 다이어트를 도전해도 실패를 하셨다는 과체중 분들도 전부 이 영상을 보고 딱 1개월만 따라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기 힘든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허리, 무릎, 발목 등의 체중으로 인한 통증. 두 번째, 높은 혈압, 무거운 체중으로 인한 체력의 한계. 또 세 번째, 쉽게 포기하고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환경. 고도 비만은 결국 내 관절과 근육이 몸을 지탱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과 템포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없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기 앞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을 운동처럼 할 것. 고도 비만인들은 우선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미 많은 중량을 몸에 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강도의 운동을 수행하더라도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 더 부상 위험이 높고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똑같은 난이도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스트레칭보다는 조금 더 강도를 올린 웜업 스트레칭을 본 운동처럼 생각하고 꾸준히 수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스트레칭 동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성공 확률이 높은 목표 설정을 할 것. 살을 빨리 빼고 싶어서 또는 많이 빼고 싶어서 운동을 많이 하면 체지방이 많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성공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한 다이어트는 100% 실패합니다. 매일 빠듯하게 4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프로그램과 식단을 지속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불가능합니다. 효율적인 다이어트가 분명 중요하지만 고도 비만인들의 성공 확률이 높은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당장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살이 찌는 원인을 제거하고 건강 습관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몸무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과 탄산만 줄여도 다음날 컨디션과 몸무게에 변화가 생기게 되니 뭔가를 더 하는 것보다 기존의 습관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기서 드리는 작은 한 가지 팁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이 두 영양소는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고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혈당의 오르고 내리는 폭을 잡아줘서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무릎 앞으로 들어올리기입니다. 먼저 양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섭니다. 오른쪽 다리의 무릎을 허벅지와 일직선이 되게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들어올리며 똑같이 실시합니다. 양 다리를 번갈아 가며 들어올리는 동작을 20초 동안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 옆으로 들어올리기입니다. 먼저 양손은 허리에 얹고 양 무릎을 어깨 넓이로 벌린 뒤 바른 자세로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밀면서 들어올렸다가 내립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무릎을 왼쪽 옆구리 쪽으로 들어올렸다가 내립니다. 무릎을 번갈아 들어올리는 동작을 20초 동안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리 뻗어차기입니다. 양손을 편안하게 내리고 허리를 펴고 바르게 섭니다. 발차기를 하듯 오른쪽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이때 무릎을 굽히지 않게 주의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도록 허리를 곧게 펴고
양 발을 번갈아 가며 조금 빠르게 발차기를 해줍니다. 해당 동작을 20초 동안 반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운동입니다. 허벅지 뒤쪽 군살을 빼는 동작으로 다리를 천천히 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은 옆구리에 붙인 상태로 허리를 펴고 바르게 섭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며 왼쪽 다리에 무릎을 굽혀 왼쪽 팔을 엉덩이 쪽으로 접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굽혀 발을 엉덩이 쪽으로 접었다가 내립니다. 양 발을 번갈아 가며 20회 실시하는 것이 1세트로 총 3세트 실시해 줍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쪽뿐만 아니라 허벅지 안쪽 체지방을 제거해주는 동작으로 발 사이 간격이 넓어질수록 안정감이 좋아지고 무릎에 힘도 적게 들어가니 동작이 힘들다면 간격을 넓게 잡아주세요. 허리와 몸을 세우고 양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훨씬 더 넓게 벌리고 섭니다. 이때 무릎을 과하게 벌리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두 배 이상 과도하게 벌려선 안 됩니다. 양 발은 앞으로 곧게 뻗으면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듯 깊숙이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등이나 허리가 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엉덩이 높이가 무릎과 수평이 되게 합니다. 이 동작을 20회 반복하는 것이 1세트로 총 3세트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한 발 뒤로 뻗고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몸의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하며 앉는 동작으로 허벅지 뒤쪽이 자극되는 운동이지만 허벅지 앞쪽 운동에도 효과적입니다. 먼저 등과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다리는 편안하게 붙인 자세로 섭니다. 그리고 왼발은 뒤로 빼면서 무릎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앉아주고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 가슴에 대면서 상체를 숙입니다. 오른발은 뒤로 빼면서 상체를 숙이고 무릎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앉았다가 일어섭니다. 이 동작을 20회 반복하는 것이 1세트 총 3세트를 실시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도 비만이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체 스트레칭과 운동법,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고도 비만인들의 다이어트는 일반인들의 다이어트와 다릅니다. 고도 비만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 종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개선을 위해서는 상태에 맞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습관을 바꾸고 앞에 그 프로그램들이 몸에 적응될 때까지 투자한 시간이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개선되는 것을 느끼시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일상에 녹여보세요. 다음은 고도 비만의 상체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